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로 파이럴 이티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디어스케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골막해 보이다. 예. 골막하다. 가득하지 않고 조금 모자라게 담겨 있다. 골막하다. 예. 골막골막하다. 그릇이나 통 따위에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 하다. 골막골막하다. 아시겠죠? 골막하다. 예. 골막하다. 아, 골머리 썩이다. 예. 예, 골치 썩이다. 골머리 앓다. 예. 골목마다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골막해 보이다, 골막하다, 골머리 뛰고 썩이다, 골치 뛰고 썩이다, 골머리 뛰고 앓다, 골목골목마다, 골목골목이 이렇게.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짠! 나영란님 오셨네요. 네, 형국님, 아랑드롱 형국님, 네, 오셨고요. 네, 백합형님, 네, 뽕새님 오셨습니다. 뽕새님은 이제 제때 안 오면 전화할 거야. 예, 네. 뽕새님 이제 지각하면 전화할 거예요. 형국님, 예, 네, 지각하면 전화할 거예요. 예. 네. 네, 백합형님,
저 옥상이에요. 텐트 치고 있는데 정말 시원해요. 네, 참 재미나게 삽니다. 낭느님 반가워요. 네, 백합형님, 뽕새님, 영국님 반가워요. 형국님 반갑습니다. 네, 뽕새님, 백합형님, 낭느님, 영국님 반가워요. 백합형님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이대로 무난해야 할 텐데요. 예. 봉사님, 오늘은 누가 같이 가겠죠? 아이, 그게 아니야. BJ는 지각이 없어요. 예. 인터넷 개인 방송은 뭐냐면, 방송 시간이 따로 없어요. 예. 인터넷 개인 방송은 BJ가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곧 시작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BJ는 지각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뽕새님, 요 기능에 보면 즐겨찾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시작한다고 알려줘요. 예.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방송 시작할 때 알려줘요. 시작한다고. 그게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은 그게 방송 시작이에요. 예. BJ가 방송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그게 이제 시작 시간인 거지. 예.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 BJ가 방송을 켜는 순간이 방송 시작 시간이다. 네. 알겠죠? 예. 이제 누가 지각했는지 알겠죠? BJ는 지각하지 않아요. BJ는 시작하면 그게 방송 시작이니까. 네. 알았죠? 네. 자, 여러분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봉선님, 기다리는 사람은 매물 아시나요? 아, 진짜. BJ가 방송을 켜는 시간이 시작 시간이라니까. 예. 그래서 즐겨찾기가 있는 거예요. 예. 방송 시작하면 딱 알려줘요. 전부. 짜라락, 이렇게. 방송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 물망초님 오셨네요.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Offer a creative hero wine. Thank you. 네, 인화님. 아, 문우님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백합장님, 확실한 갑이십니다. 인지 알았어? 억울하면 BJ 하셔. 억울하면 BJ를 직접 하는 거야.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직접 하는 거야, 직접. 예. 알았죠? 억울하면, 나잉너님, 억울하면 1대1 BJ 방송을 시작하세요. 형국님, 예, 갑이 싫으면 직접 방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백합형님, 직접 확실한 갑을 원하시면 직접 방송을 시작하세요. 뽕생님, 즐겨찾기를 딱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물망초님, 아셨죠? 네. 뽕생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백합형님, 그렇다고 억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목포입니다. 목포. 봉쇄님의 목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목포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봉쇄님. 네. 자, 바다. 바다에서 우뚝 솟은 유달산. 고운 사랑 안고 서 뛰고 있다. 예. 괜찮죠? 하기 나라들은 춤추듯. 춤을 추듯 하면 춤을 뛰고 추듯 하지만 춤추듯 하면 한 단어예요. 춤추듯, 심학도에 춤추듯. 하기 나라들은 사막도에 춤추듯. 목포의 눈물 흐르고 있다. 이렇게. 예. 한 많은 사연, 실어 나르는 백고동 소리에, 한 많은 사연, 실어 나르는 복고동 소리에, 사랑도 신는다. 한 많은 사연, 실어 나르는 백고동 소리에, 사랑도 신는다. 예.
갓바이 품은 너른 가슴에 너른 넓은 너른 가슴에 향기 나는 그리움이 안긴다. 갓바이 품은 예, 품다하고 안긴다가 겹치죠. 예. 그냥 갓바이 너른 가슴에 이렇게 갓바이 너른 가슴에 예, 향 나는 그리움이 안긴다 이렇게 갓바이 너른 가슴에 향 나는 그리움이 안긴다 이렇게 이러면 되죠. 자연이 오셨네요. 자연이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예, 자연이 네 자연님이 22분 지각했습니다. 네 자연이 22분 지각 110원입니다. 110원 네, 지각비가 110원입니다. 네 110원 아까우면 지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뻥쌤님 자연님 어서 오세요. 네, 백합형님 자연님 반갑습니다. 자연님 아직도 바뀌다고? 예. 네. 아니 이 시간에 왜 바뀌어? 주부가 7시 정도 되면 집에 귀가해야지. 백합형님 아니죠? 방송을 10분. 에이그 진짜 모른 척 좀 해. 어? 알았어. 그러면 12분 지각했습니다. 자연님 12분 지각했습니다. 네. 인화님 기본 가본 적이 없는 목포 뻥새님 시심 속에서 점점 알아갑니다. 멋져요. 네. 자, 알았어. 22분 지각한 거 아니고 자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 12분 지각하셨습니다. 12분 자 갑니다. 목포입니다. 나오세요. 목포 뻥새 바다에서 우뚝 솟은 유달산 고운 사랑 안고 서 있다. 고운 사랑으로 서 있다. 왜냐하면 이 안고가 뒤에가 안긴다가 있잖아요. 여기 끝에가 여기가 안긴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안긴다가 없으면 여기 안고 서 있다 이게 괜찮은데 뒤에가 안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럴 수 있어요. 바다에서 우뚝 솟은 유달산 고운 사랑으로 서 있다 이렇게 안다가 있기 때문에 안 겹치기 위해서 여기를 바꿀 수 있다. 예, 참고하세요. 예, 고운 사랑으로 서 있다 이렇게 알았죠? 예, 백합형님 고운 사랑으로 예, 하니까 더 좋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포 나오세요. 목포 뻥새 바다에서 우뚝 솟은 유달산 고운 사랑으로 서 있다. 하기 날아드는 사막도에 춤추듯 목포의 눈물 흐르고 있다. 한 많은 사연 실어나르는 백고동 소리에 사랑도 신는다. 근데 아까 위에가 사랑으로 서 있다 있잖아요. 근데 사랑도 신는다가 좀 그래. 한마는 사연 실어나는 백고동 소리에 한마는 사연도 실어나른다 이럴까? 백고동 소리에 한마는 사연들도 실어나른다 이렇게. 사랑이 두 번 들어가니까 실어나른다 이렇게. 예, 실어나른다. 백고동 소리에 한 많은 사연들도 실어나른다.
가빠이 너른 가슴에 향나는 그리움이 안긴다. 이러면 되겠죠? 예. 네, 자, 인화님, 자연님 반가워요. 네, 영국님, 올라가 버렸어. 영국님이 올라가 버렸어. 어디로 올라가 버렸지? 저 위로 올라가 버렸나? 댓글을 쓰면 올라가 버려. 네. 아, 인화님, 영국님 반갑습니다. 백합향님, 고운 사랑으로 바꾸니까 좋다고. 네, 자야님, 부배 언니, 백합향님, 인화님, 뻥새님 반가워요. 네, 영국님, 인화님 어서오세요. 네, 자야님, 영국님, 올라가 버려. 영국님 반가워요. 네, 영국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네, 백합향님 좋은데요. 예, 시, 목포시, 예, 좋은데요. 한마는 사연 좋다고. 예, 자연님 멋져요. 목포시, 짝짝짝. 네, 예, 봉쇠님, 포장이 잘 안 돼요. 예, 포장이 잘 안 된다고. 백합향님, 봉쇠님, 목포시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아랑드롱님의, 음나무가 있네요. 음나무. 네. 음나무가 이거죠, 이거. 이거 음나무 맞죠? 음나무 이거 맞죠? 예. 네. 맞아요? 이거. 음나무. 음나무 이거 맞죠? 음나무. 와. 이렇게 큰 음나무도 있네요. 아, 음나무. 두릅이랑 비슷한데? 네? 두릅 같아. 음나무. 음나무. 아, 음나무가 이렇게 크네요. 아, 이렇게 커요? 음나무가? 네. 우와. 가시 좀 봐. 우와. 가시 좀 봐, 가시. 사람이 접근 못하게 해놨는 것 같아. 사람이 접근, 어마어마하네. 사람이 접근 못하게. 야, 대단합니다. 자, 음나무입니다. 음나무. 드롭과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예요. 예, 정도라고. 네. 예, 최사랑님 오셨네요. 네. 아, 교수님, 문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Up for a creative rewind. Thank you. 네. 자, 아, 음나무입니다. 음나무.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자, 초록빛. 아, 너른 초록빛 이파리, 이래 되죠. 아, 사이 띄고 사이, 꽃대 올려, 공작깃 마냥, 아, 피는, 피어나는, 공작깃 마냥 피는 피어나는 꽃대 올려 공작깃 마냥 꽃 피우는 음나무 이렇게 예, 음나무 공
꽃대 올려 공작긴 마냥 꽃 피우는 공작나무. 음나무인데, 제목이 음나무인데, 음나무로 하면 될까? 그렇잖아요. 제목이 음나무인데, 음나무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공작긴 나무, 사이사이 꽃대 올려, 공작긴 마냥 꽃 피우는, 공작긴 나무, 그럴까? 공작긴 나무, 이렇게 할까?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성 큰 키나무로, 줄기에 가시가 많아, 자추목, 이렇게. 팔손이 마냥, 팔송이 마냥, 여덟 개로 갈라진 이파리 위에, 우산, 또 모양이 또 나와. 우산같이 하얀 꽃 피는 엄나무, 또 엄나무라고 그래. 또 엄나무라고 그래. 우산나무래, 우산나무. 우산나무, 이렇게. 참 두릅보다, 진한 향과 쌉싸름한 청량감이, 돌고, 과식하면 설사하는 개두릅나무, 이렇게.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으니 대문이나 외양간에 꽂아두니 민간 신앙나무, 신앙나무, 그냥 민간 신앙나무 안 해도 신앙나무, 이렇게 신앙나무, 네. 신앙나무 경계 방어나무 안 해도 꽂아두니 신앙나무, 네. 신앙나무 이러면 되죠. 껍질은 관절염이나 습진, 껍질은 관절염이나 또 습진 가려움에 껍질은 관절염이나 습진 가려움에 쓰이고 새수는 입맛 돋궈주니 돋아주니 돋궈주니 그렇지? 돋궈주니 귀족나무 해보러 귀족나무 이렇게 강장작용과 신장작용 또 진통작용과 만성간염 암 피부병에 효과가 좋으니 치료나무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나무입니다. 음나무. 다시 음나무 한번 구경할까요? 음나무를 구경하. 음나무. 네. 음나무를 구경하고. 음나무. 네. 확실히 아시겠죠? 와, 가시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가시를 건들지 못하게 해놨네요. 네.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짠. 음나무 형국 너른 초록빛 이파리 사이사이 꽃대 올려 공작긴 마냥 할때 마냥
마냥. 마냥이 철엄이구만. 마냥이 철엄에 비펴주노요. 그러니까 체은 뒤에 붙어가지고 서로 견주어 보거나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니까 마냥은 조사네, 조사. 그러니까 마냥은 조사예요. 그러니까 마냥 이게 앞에다 붙여야 돼. 예, 조사니까 철엄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마냥이 철엄에 비표준을 해요. 그러니까 공작김 마냥 이게 조사니까 앞말에 붙어요. 너른 초록이파리 사이사이 꽃대 올려 공작김 마냥 꽃 피우는 공작김 나무. 드름나무. 드름나무 할 때 드름나무. 드름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성 큰 키 나무로 큰 키 띄고 나무로 줄기에 가시가 많아 가시 많아 줄기에 가시 많아 자추목 팔손이 마냥. 여기는 마냥을 앞에 썼으니까 팔순이처럼 여덟 개로 갈라진 이파리 위에 우산같이 하얀 꽃 피는 우산나무. 참 느릅보다 진한 향과 쌉싸름한 청량감이 돌고 과식하면 설사하는 개드름나무.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으니 대문이나 외양간에 좋으니 대문이나 외양간에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을 쫓아 귀신을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을 쫓으니 대문이나 외양간에 꽂아두어 대문간이나 외양간에 꽂아두니. 두니가 맞는데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아 대문이나 외양간에 꽂아두니 신앙나무. 껍질은 관절염이나 습진 가려움에 쓰이고 새수는 입맛 돋궈주니 귀족나무. 강장작용과 신장작용, 진통작용과 만성관념, 암치료병에 효과가 좋으니 치료나무. 이렇게 그럼 되겠죠? 네, 자, 백합형님, 두릅과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라고. 네, 윤화님, 첫사랑님, 어서와요. 네, 백합형님, 김부배님, 반갑습니다. 봉세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네, 물망쳐님, 가시가 무섭네요. 네, 형공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첫사랑님, 인화님, 백합형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뻥새님, 형공님 반가워요. 네. 뻥새님, 엄나무를 배움합니다. 네, 형공님, 1년은 엄나무로 해주세요. 1년을 엄나무로 해달라고? 왜? 엄나무로 해달라고? 제목이 엄나무인데 안 되지. 백합형님, 엄나무 새롭게 배웁니다. 시 좋아요. 1년을 엄나무로 해달라고? 안 돼. 제목이 엄나무니까. 제목이 엄나무니까 1년을 엄나무로 해주라고. 그건 가능하지. 엄나무니까 여기를 엄나무로 해주라고. 엄나무로. 엄나무 이렇게. 엄나무.
엄나무니까 엄나무로 해달라고 해. 예. 이건 괜찮은데요? 예. 나머지는 괜찮아요? 아, 엄나무의 이명이 엄나무니까 이연의 아, 이연의 엄나무, 이연의 야, 1년이지? 이연은 자초목인데. 예. 그게 1년을 엄나무로 하면 되겠죠? 예. 자. 이연을 엄나무로 하면 됩니다. 자. 자, 인화님, 엄나무의 생태 공부, 식물학 박사님에게 또 멋진 시심 담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님, 그죠? 엄나무 약재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또 배움합니다. 멋져요. 네. 의료? 의료가 왜? 의료가 어디 나와? 의료? 의료가 어딨어? 의료? 꽃 피우는. 의료가 어딨어, 의료가? 의료가 어딨어? 돌고 과식하면 설사 꽂아두니, 어디?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으려? 아, 쫓으려, 얘기를. 귀신 쫓으려? 대문, 가신 달리로 귀신 쫓으려? 쫓으려? 쫓으려고, 쫓으려고, 대문이나 위안간에 꽂아두니, 신앙나무, 이렇게,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으려고, 대문이나 위안간에 꽂아두니, 신앙나무, 이렇게 하자고, 예, 알았습니다. 네. 자, 물망천이 엄나무예요, 엄나무예요. 나는 엄나무로 알고 있는데, 예, 둘다 맞아요. 둘다 맞습니다. 예, 엄나무 가로 엄나무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나무 음나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봐봐요. 음나무하고 가로 해가지고 엄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리 멜로디 만납니다. 네,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여행인데요. 여행. 아, 시조인가요? 네, 시조인 것 같은데요. 시조죠, 시조. 시가 아니고. 시조입니다, 시조.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설레임 하늘 띠고 가득, 다 모아 두드리고, 모두 삼사삼사니까 다 모아 두드리고, 설레임 하늘 가득, 다 모아 두드리고, 눈빛은 낯선 길도, 낯선 할 때, 나의 치읓이죠. 낯선 길도, 눈빛은 낯선 길도, 추억을 다듬어가, 추억이 다듬어가, 눈빛은, 여기가 서브젝트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추억, 을이겠지. 추억을 다듬어가, 이래야 되겠잖아. 눈빛은, 주격조사니까, 낯선 길도, 눈빛은 낯선 길도, 추억으로 다듬어가. 눈빛은 낯선 길도, 눈빛은 낯선 길도, 추억이 다듬어가. 눈빛은 낯선 길도, 추억으로 다듬어가. 눈빛은 낯선 길도, 눈빛은 설레임 하늘 가득 다 모아 두드리고, 설레임 가슴 가득, 하늘 가득, 설레임 하늘 가득, 가슴 가득이겠지. 아, 설레임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설레임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레임, 눈빛도 낯선 길도, 눈빛도 낯선 길도, 눈빛도 낯선 길도,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 추억을 다듬어가, 만들어가, 추억을 추억을 만들어 가겠지?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을 만들어 가.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만들어 가네.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을 만들어 가네. 추억을 만들어 가. 설레임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을 만들어 가.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라면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산이라네. 함께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폭풍우와 함께하면 폭풍우야? 함께하면 산이야?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폭풍우? 함께하면 솔바람?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뭐? 설렘 가슴 가득 삼사 다 모아 두근두근 삼사 눈빛도 낯선 길도 삼사 추억을 만들어가 삼사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라면 혼자가 바람이라면 바람 뭐뭐 뭐, 둘이라면 혼자가 바람이라면 둘이라면 뭔가 기가 막힌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설레임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삼사삼사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을 만들어가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가 바람이라면 아 그래 함께하면 신바람 아 그거 좋네 이거 좋다 이거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신바람 아, 괜찮은데? 아이디어 좋아, 아이디어.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신바람. 와. 네, 만약 이게 채택이 된다면, 네, 첫사랑님은 백합 형님에게 자판기 커피 한잔 이상 고구마 라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괜찮은데요? 착상 점수 좋은데요? 네,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신바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네, 백합 형님한테 요게 이제 채택이 되면 백합 형님한테 자판기 커피 한 잔. 네, 대접해야 됩니다. 정말요? 장난으로 쓴 거라고? 아니, 아주 좋아. 아주 착상 점수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착상 점수 괜찮아요. 점수 있습니다. 네, 나오세요. 짠. 여행, 첫사랑, 설렘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을 만들어가.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신바람. 와, 좋은데요. 이거 한번 응모해 보세요. 예. 아, 센터 시조문학상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백합 형님, 신바람, 네, 정말요, 장난으로 쓴 건데요. 네, 물망초님, 추억 새긴 멋진 여행 시조입니다. 함께 하면 신바람 멋져요. 네. 형국님, 저사랑님, 꼭 둘이서 멋진 사랑하세요. 네. 백합 형님, 저는 고구마 라떼가 좋아요. 네. 자야님, 함께 하면 신바람 멋져요. 네, 작작작. 네. 물망초님, 신바람이 전체를 살려주네요. 예. 아, 네. 시조의 달인, 네, 물망초님이 칭찬을 해주셨네요. 네. 아, 첫사랑님, 와, 시조 멋집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백합형님, 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좋은데요. 아, 멋진 시조 축하드려요. 네. 아, 첫사랑님, 문호님들 최고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첫사랑님, 아, 척사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네, 백합형님이 부럽습니다. 백합형님 부러워요. 네, 아, 첫사랑님이 커피 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네, 그죠? 지금, 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뽕새님하고 형국님이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는 건데, 예. 네. 형국님 부럽죠? 뽕새님 부럽죠? 자야님 부럽죠? 인화님, 물망초님 부럽죠? 예. 저 사랑님한테 이 차 한잔 얻어먹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형국님, 네, 부러워요. 형국님이 부럽다고. 형국님 엄청 장난꾸러기예요. 예. 네, 첫사랑님, 형국님 장난꾸러기입니다. 예. 장난꾸러기예요. 네, 백합형님,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안 돼. 네, 첫사랑님, 네,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For a collective hero wine. 땡큐. 네. 자, 이번에는, 아, 꿈백님의 그리움 또는 고향 생각의 시인데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네. 예, 물망초님, 난 평소에 잘 얻어먹는데요. 그러니까, 물망초님은, 아, 잘 얻어먹으니까 부러운지 모르지. 근데, 형국님이나 뽕새님은, 아, 첫사랑님한테 아직 커피 못 얻어먹었거든. 그러니까 부럽죠. 자야님은 맛있는 커피 얻어먹었어요? 예. 첫사랑님이 커피 사주던가요? 예. 네, 첫사랑님, 네, 밥도 사드릴 수 있대요. 밥도 사드릴 수 있답니다. 예. 첫사랑님은 비빔밥보다는, 아, 갈비탕을 사주세요. 예, 갈비탕. 비빔밥보다 갈비탕이 약간 더 비싸요. 2,000원인가 더 비싸요. 갈비탕 사달라 하세요. 네. 자야님, 저는 커피도 사주셨고요. 만난 밥도 사주셨다고. 네. 김부배님, 아, 저 사람님 사준다 하니까 형국님이 기대감으로 설렌다고. 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는 더운데 골방에 이렇게, 어우, 엄청 더워요. 예, 엄청 덥습니다. 예. 이제, 그, 길가에 이 방송 소리가 안 나가게 해야 되니까, 이 창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더워요. 예. 자야님, 오리탕, 굿이에요. 예. 오리탕 사달라고?
백합형님, 우리는 작년에 김부배님 덕분에 제주도도 갔다 왔어요. 네, 맞아. 그때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첫사랑님이 숙박 비용 대주셨어요.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네. 형공님 기대감에 찜통 더위도 물렀거라. 백합형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사랑님, 첫사랑님, 백합형님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하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움일지, 고향 생각일지, 자연인 멋쟁이 부배언니 짝짝짝, 긴 여름낮 태양은 스스로 그림자를 앞세우고, 긴 여름낮 태양은 그림자를 앞세우고 기웃거리고 있다. 그냥 태양까지 갈 필요 있나? 긴 여름낮은, 긴 여름은, 그냥 긴 여름은 스스로 그림자를 앞세우고, 긴 여름은 스스로 그림자를 앞세우고 기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온 개구쟁이들 아니야? 개구쟁이들? 개구쟁이지, 개구쟁이. 개구쟁이들 그러지 않나? 개구장이들 그런가? 응? 개구쟁이들 그러지? 개구쟁이. 개구쟁이라 그래. 개구장이라 않고. 개구쟁이라 하죠. 개구쟁이. 개구장이라 가네. 개구쟁이. 그쵸? 개구쟁이들, 맥을 감는다, 멱을 감는다 하지 않아? 멱 감는다 하지? 멱 감는다? 맥 감는다 안 하지? 멱 감는다 하지 않아? 멱 감는다? 그쵸? 멱 감는다? 멱 감다는 한 단어 아니야? 멱 감다? 멱 감다가 한 단어요? 그죠? 안 그런가? 멱 감다 한 단어잖아. 멱 감다. 냇물이나 강물 등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놀다. 멱 감다. 맞죠? 네, 멱 감는다. 멱 감는다.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개구쟁이들 멱 감는다. 벌거숭이 등짝에 소금쟁이도 덩달아 헤엄치며 수영 강사가 된다. 벌거숭이 등짝에 소금쟁이도 덩달아 헤엄치며 수영 강사가 된다. 좋은 것 같고요. 윗물에 참외 하나 달랑 던져놓고 아랫물에서 기다리다가 떠내려온 노란 동심, 노랑 동심 쪼개 먹던 그냥 친구들, 쪼개 먹던 친구들 이렇게 쪼개 먹던 소꿉 친구들 그래야 그치? 소꿉 친구들 이렇게 윗물에 하나 달랑 던져놓고 아랫물에서 기다리다 떠내려온 노란 동심 쪼개 먹던 소꿉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알아먹죠. 아삭한 그 맛에 배고픔 미연하고 불어 터진 이제 불어 터진 아니야? 불어 터지다? 어? 불어 터지다. 어떻게 해야 되지? 불어 터지다. 불어 터지다 그럴까? 불어 터지다? 불어 터진? 점점 불어 터진
손과 발바닥 뿌옇게 번데기 주름 키운다. 아, 이래, 맞아. 아삭한 그 맛, 그 맛에, 배고픔 면하고 보다 달래고, 배고픔 달래고, 배고픔 달래고, 불어터진 손과, 발바닥 뿌옇게 번데기 주름 키운다. 예. 됐죠? 자, 내일 또 만나자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무더기 추억돼요. 무더기 추억돼요. 웅큼웅큼 가슴 적신다. 웅큼웅큼? 웅큼웅큼? 내일 또 만나자는 그 소리가 무더기 추억돼요. 무더기 추억돼요. 웅큼웅큼 가슴 적신다. 고향 도랑이겠지, 도랑. 고향 도랑은 정화되었을까? 물방귀에 조잘되던, 모습. 물방귀에 조잘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울컹거린다. 이건 뭐더러 해. 고향 도랑, 고향 정화되었을까? 이거 필요 없잖아. 물방귀에 조잘되던, 물방귀에 가슴 적시고, 또 만나자는 그 소리가 무더기 추억되어 가슴 적시고 물방개 조잘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물컹거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읽어볼까요? 자, 독특한 그러니까 고향 생각, 그리움, 향수네. 향수죠. 향수. 고향 생각과 그리움을 합쳐서 향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향수 꿈 고박이백. 긴 여름은 스스로 그림자를 앞세우고 기웃거리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개구장이들 몇 감는다. 불고승이 등짝에 소금쟁이도 덩달아 헤엄치며 수영강사가 된다. 윗물에 하나 덜랑달랑 던져놓고 아랫물에서 기다리다 떠내려온 노란 동심 쪼개먹던 소꿉친구들. 아삭한 그 맛에 배고픔 달래고 불어터진 손과 발바닥 뿌옇게 번데기 주름 키운다. 내일 또 만나자는 그 소리가 무더기 추억되어 웅큼웅큼 가슴 적시고 물방개 조잘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물컹거린다. 물방개 조잘되던, 그래야 하지? 물방개 조잘되던 그 모습이 여전히 물컹거린다. 됐죠? 네, 향수를 제대로 그렸네요. 네. 뭐야? 왜 도망갔어? 네.
자연님, 오리탕 구우셨어요? 아, 그때 오리탕 드셨어요? 네. 형국님, 기대감에 찜통더위도 물렀 거라, 예, 백아평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네, 자연님, 멋쟁이 부변이 짝짝짝, 네. 네. 자연님, 멋쟁이라고, 예. 아, 봉사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영국님, 꿈백님, 향수 시어들 예쁘네요. 예. 백합장님, 여름 한때 고향에서 보낸 추억을 잘 그리셨네요. 향수 시 좋아요. 네. 아, 물망초님, 바로 그 추억의 그리움, 향수가 롱치네요. 예. 봉사님, 멋진 시입니다. 자야님, 추억 어린 향수 시심 좋아요. 짝짝짝. 네. 네, 초사랑님 향수 멋지네요. 네. 자, 여러분의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네, 형국님 보내준 작품 음나무 했고요. 네, 뽕새님 보내준 작품 목포 했고요. 꿈고박이백님 보내준 향수 했고요. 네, 김부배님 보내준 여행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작품 보내준 작품 다 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짧은 시, 낙엽 시, 백일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누아님 카톡에 있어요. 왜꼭 방송 시작하고 보내시는 건지요? 예, 언제 보냈어요?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죠. 네, 봉쇄님도 카톡에 한편 올렸다고. 네, 물망초님 바삐 쓰느라고요. 늦게 올렸어요. 네, 늦게 올려도 좋습니다. 네, 안쓴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네, 우리 물망초님, 네,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쓰셔서 방송 중에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 때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이죠. 요거 방금 올라온 물망초님의 복숭아입니다. 예, 복숭아 문학상 도전 작품입니다. 네. 형국님도 카톡에 시 보냈답니다. 네. 자, 물망초님의 복숭아. 자, 만나보도록 하죠. 자, 교정본입니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자, 시조니까. 자, 율격을 맞춰야 되겠죠. 아, 복숭아. 도자기 삶아 품고, 도자기. 예술혼 빚은 고향, 햇살에 황도 여정, 달콤한 그길 뛰고 따라, 결의꽃 피는 곳마다 미소향기 설렌다.
도자기 삶아 품꿔가 뭐야? 도자기 삶아 품꿔? 뭔 말이야? 도자기 삶아 품꿔? 예술옷 빚은 거냐? 어? 도자기 삶아 품꿔? 도자기 삶아 품꿔? 예술혼 빚은 고향, 햇살의 황도 여정, 달콤한 그길 따라. 이건 좋은데. 이천 특산품이, 이천 특산품이 어떤다고? 도자기 삶아 품고요? 장호원? 그럼 장호원으로 오면 어때? 장호윈? 장호윈이 뭐야? 이천, 거기에 보스막 고장이 뭐야? 저 오타 내지 말고 정확히 쳐보세요. 장호윈이 맞아? 담금질한 초록금, 오롯이 이거, 달콤한, 부산 문학을 판. 장호원이라고? 아이고, 장호원. 장호원. 그러면 장호원 삶아 품고 오면 안 돼? 장호원? 장호원 삶아 품고. 그러면 안 돼요? 장호원이면, 장호원, 경기도 이천이구만. 경기도 이천, 장호원, 네. 경기도 이천, 장호원, 경기도 이천, 장호원, 여긴 것 같은데? 장호원. 여기 같아, 장호원 같은데. 이천에 장호원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여기를 장호원 삶아 품고 놓으면 어때요? 장호원 삶아 품고. 여기를 장호원 삶아 품고 예술원 빚은 고향. 이러면 어쩌냐고. 예, 물망천이 이거 어때요? 장호원 삶아 품고 예술원 빚은 고향. 이래도 돼요? 햇살에 황도여정, 달콤한 그길 따라, 결의꽃 피는 곳마다 미소향기 설렌다. 이러면 어때요? 도자기보다는 장원이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산과들 넘나들며 흩날려 새긴 황금. 산과들 넘나들며 흩날려 새긴 황금. 노년의 시린 가슴, 푸르른 보름을 볼 웃음도, 볼 울음, 우물이지, 볼 우물. 볼 우물. 푸르른 노년의 시린 가슴, 푸르른 볼 웃음, 볼 우물 아니야? 볼 우물도, 사르르 스민 입맞춤, 사르르 스민 입맞춤, 숨결 녹인 그 환이 괜찮은 것 같고. 자, 유래에 보기 힘든 신천지의 재배농은, 신천지는 쓰지 마. 유래에 보기 힘든, 꼭 신천지 더 특정 종교를 말한 것 같아서, 유래에, 보기 힘든, 재배농은. 여기에 재배농원에 유래에 보기 힘든 널따란 재배농원, 그냥 널따란 재배농원 이래 부려. 예, 종교 같아. 수줍게 살짝 숨긴 수줍어 살짝 숨은 수줍어
수줍어 살짝 숨은, 살짝 숨은 내면의 곰빛깔,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신부처럼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신부처럼 해맑다, 응? 소녀처럼, 신부처럼 하지 말고,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신부처럼 하지 말고, 신부처럼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꽃갈 쓴 여왕의 자태, 향기처럼,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소녀처럼 해맑다. 소녀처럼, 설렘처럼, 설렘을 썼나? 설렘처럼 해맑다. 설렘을 썼나가? 설렘? 설렘 썼어? 설렘처럼 해맑다. 좋은데? 아니, 소녀는 너무 약해. 왜냐하면 소녀는 왜안 되는 게, 옆에가 여왕이 있잖아, 여왕. 꽃갈 쓴 여왕이 있는데 소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물망초님, 그 소녀를 쓰고 싶은데, 옆에가 여왕이 있어, 여왕. 이게 여왕의 자태, 이게 소녀처럼, 이게 좀 그렇잖아. 여왕의 자태, 설렘처럼 해맑다. 설렘을 썼나? 설렘 썼어? 설렘 썼어? 설렘. 그게 애기 설렌다가 있네. 결의꽃 피는 곳마다 미소향기에 날린다. 날린다로 하고, 그 다음에, 숨결로 환히, 제 농원, 빛깔, 수줍어, 설렘처럼 해맑다. 괜찮죠? 그 색깔, 향기로움이 아니라 향그러움이지. 향그러움. 그 색깔 향그러움. 자판대 과일가게, 정겨이 눈길 맞춰, 보고픈 불로 모아, 브랜드 발자국 소리, 9월 하늘, 그린다. 그 발자국 소리, 9월 하늘, 나른다 해야지. 나른다. 위에가 나른다 있나? 날린다고. 9월 하늘, 발자국 소리, 9월 하늘 걷는다 할까? 9월 하늘을 걷는다? 괜찮은데? 예. 황도를 한번더 여왕 자리. 황도를 한번더 여왕 자리. 예. 황도를 한번더 여왕 자리? 뭔 말이야? 황도를 한번더 여왕 자리? 황도? 꽃갈 쓴 황도의 자태.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설렘처럼 해보면 괜찮은데? 예.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야, 이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나오세요. 짠. 어디를? 황도를 어디를? 아니, 하지 말자니까. 왜냐면 제목이 복숭아인데, 황도를 쓰지 말자고. 오히려 그냥 꽃갈 쓴 여왕의 자태가 더 나아요. 예, 알았죠? 그냥 제목이 복숭아니까 황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요. 알았죠? 자, 복숭아입니다. 네, 가봅시다. 나오세요. 복숭아, 물망초. 창호원 삶아 품고 예술원 빚은 고향. 햇살의 황도여정. 여가 황도 있잖아. 황도여정 달콤한 그길 따라. 결의꽃 피는 곳마다 미소향기 날린다. 산과들 넘나들며 흩날려 새긴 황금. 노년의 시린 가슴
흐르는 포르물도 사르르 스민 입맞춤 숨결 녹인 그 환희 유리에 보기 힘든 넓다란 재배농은 수줍어 살짝 숨은 내면의 고운 빛깔 꽃갈 쓴 여왕의 자태 설렘처럼 해맑다 그 색깔 향그러움 자판대 과일가게 정겨이 눈길 맞춰 보고픈 풀로 모아 브랜드 발자국 소리 9월 하늘 걷는다 괜찮죠? 네,
자, 차야님, 짝짝짝, 인화님, 복숭아시죠? 멋져요. 꼭 수상하세요. 네. 아, 물망초님, 좋아요. 네. 백합향님, 여왕의 자태 좋아요. 네. 영국님, 물망초님, 복숭아를 멋지게 표현하셨네요. 네. 백합향님, 복숭아시죠? 멋져요. 문학상 꼭 수상하세요. 네. 봉선님, 복숭아, 시 계절에, 자, 계절에 맞습니다. 네. 물망초님, 네,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 for a cry. Electricity for wine. Thank you. 인화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첫사랑님, 사연, 정장이 멋져요. 9월 하늘 걷는다. 예. 아, 불망초님, 문어님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합장님이 채팅창에, 부산 문학을판 올렸네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두 개를 올렸네요. 교정본, 네. 아, 담금질한 초록꿈. 잠정, 담금질한 초록꿈. 담금질한 초록꿈. 여름편이죠? 여름편인가? 여름편인가? 가을편 아니야? 가을편 아니야? 가을편? 담금질한 초록꿈. 오롯이 이거. 달콤, 달콤하다. 오롯이 이거 달콤새콤 이러면 되지. 네. 부산 문화골판 교정본. 더디 불거도 괜찮아. 아, 버틸이겠지. 버틸 힘만 있다면. 더디 불거도 괜찮아. 아, 버틸 힘만 있다면. 버틸 힘이 있잖아. 있다면 그러지 말고 더디 불거도 괜찮아. 버틸 힘이 있잖아. 버틸 힘이 있다면 하지 말고 버틸 힘이 있잖아. 그럼 어때? 버틸 힘이 있잖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지. 응? 더디 불거도 괜찮아. 아, 더디 불거도 괜찮아. 버틸 힘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예. 가을편이야, 가을편. 예. 여름에는 가을편이고, 가을에는 겨울편이고, 한 계절을 앞서가요, 앞서가. 버틸 힘이 있잖아. 이게 더 낫잖아. 자, 부산 문학을 판, 백합향, 담금질한 초록금, 오롯이 이거, 새콤, 달콤, 새콤, 이렇게. 아, 더디 불거도 괜찮아. 버틸 힘이 있잖아. 예, 이렇게. 이거 한번 응모해 보세요. 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오세요. 짠. 자, 이번에는 뻥새님이 방금 보내신 등대입니다. 예. 자, 방금 카톡으로 보낸 뻥새님의 등대 보도록 할까요? 예. 아, 둥근 달, 아, 살며시, 둥근 달, 살며시, 두 띠고 손, 두는 수간행사고 손은 명사니까, 아, 둥근 달 살며시 두 손에 받쳐들고,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떠난다. 둥근 달 살며시, 둥근 달 살며시 두 손에 받쳐들고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나선다. 오, 실적 형상화 됐어요. 예. 밀려오는 높은 파도, 밀려오는 다시 높은 니은 관행사형 전성어미가 나란히 있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자, 밀려오는 파도 해도, 밀려오는 파도, 밀려오는 파도,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 그 간지러움이 눈가에 잔주름 그려, 눈가에 잔주름 그려, 응? 세월의 흐름을 세어본다? 세어 띄고 본다. 눈가에 잔주름 그려,
그 간지러움이 눈가에 잔주름 그린다. 그 간지러움이 그냥 눈가에 잔주름 그린다 하면 어때요? 예. 잔주름 그린다나 세월의 흐름이나 예, 겹치니까 예, 밀려오는 파도 그 간지러움이 눈가에 잔주름 그린다 이렇게 괜찮죠? 예. 밤이 깊어가는 바다 향기, 밤 깊어가는 그냥 이를 빼버리면 밤 깊어가는 바다 향기 이렇게 하루의 노고남을 하고의 하루의 노고남. 하루에 노고남 하지 마. 그냥 노고남. 노고남, 노고남. 노고남 없고서, 노고남, 노고남 없고서, 아, 사뿐히 날아가고 있다. 사뿐 희가 아닌가? 사뿐 희? 응? 사뿐 희 아니야? 사뿐 희. 사뿐히일 거예요 같은데. 사뿐히가 맞아. 어디서? 자, 사뿐히 나와라. 사뿐히 나와라. 예, 사뿐히 나왔죠? 사뿐히야 히, 이가 아니고 걸음걸이가 매우 가볍다. 움직임이 매우 가볍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뿐 히가 맞죠? 예. 사뿐히 날아가고 밤 깊어가는 바다 향기 노고나 먹고서 사뿐히 날아간다. 날아가고 있다. 사뿐히 날아간다. 날아간다. 스치는 여운에 천년 기약하며 여인들의 가슴에 정 띄고 가득, 가슴에 가득, 정 가득? 그냥 정이나 사랑이나 하나를 대개하지. 여인의 가슴에 사랑 가득, 싫어 나른다. 이렇게. 그 가슴에 가슴에 사랑 가득, 싫어 나른다 하면 되지. 싫어 나른다 이렇게. 스치는 여운에 천년 기약하며 여인들의 가슴에 사랑 가득 실어 나른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예, 읽어볼까요? 자, 등대입니다. 등대 나오세요. 짠. 등대 뻥새. 둥근 달 살며시 두 손에 받쳐들고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나선다. 찾아 떠난다. 백고동 소리 찾아 떠난다.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떠난다.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나선다. 백고동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떠난다. 찾아 나선다.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떠난다.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나선다. 나선다. 찾아 나선다. 찾아 떠난다. 찾아 나선다로 할까? 찾아 나선다. 예. 밀려오는 파도 그 간지러움이 눈가에 잔주름 그린다. 밤 깊어가는 바다 향기 노고남 없고서 사뿐히 날아간다. 스치는 여운에 천년 기약하며 여인들의 가슴에 사랑 가득 실어 나른다. 됐죠? 자, 된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형공님도 작품을 보냈다는데요. 네. 형공님.
자, 백합형님, 자야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 뭐라 그랬는데? 백합형님, 교수님, 애풍교정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님, 어쩌요? 부산에서 열리는 글판, 수상하세요. 네. 우리 첫사랑님은 수상하셨어요. 네. 백합형님, 감사합니다. 첫사랑님. 네, 백합형님, 사뿐이가 맞다고. 네, 자야님, 백합형님, 부산 문화글판, 낙엽씨 멋져요. 네, 수상하세요. 네. 백합형님, 자야님, 격려 감사합니다. 꿈백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문어님, 와락. 네, 자야님, 꿈백님, 와락, 어서오세요. 네, 꿈백님, 백합형님, 와락. 네, 백합형님, 꿈백님, 안녕하세요. 꿈백님, 자야님, 와락. 네, 꿈백님, 네, 반갑습니다. 백합형님, 동시, 좋았어요. 네. 풍새님, 네,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Operate right, delay. Operate. Thank you. 네. 윤화님, 등대시, 멋져요. 수상하세요. 꿈백님, 등대시 배움 하겠습니다. 풍새님. 네, 영국님, 풍새님, 등대시 수상하세요. 네, 자야님, 풍새님, 등대시시 멋져요. 짝짝짝, 수상하세요. 백합형님, 등대시 좋아요. 풍새님, 수상하세요. 네. 꿈백님, 멋져요. 등대시. 네. 첫사랑님, 멋집니다. 등대시 꼭 수상하세요. 네. 꿈백님, 형국님, 반가워요. 부배언니, 반가워요. 네. 첫사랑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꿈백님, 인환님, 반가워요. 형국님, 꿈백님, 반가워요. 네. 자, 인환님이, 버퍼링 때문에 부산 글판을 못 봤대요. 부산 글판을 못 봤다고요? 한번 보여드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물망초님을 위해서, 네, 백합형님의 부산 문화글판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금질한 초록금, 오롯이 이거 달콤새콤, 이렇게. 더디 불고도 괜찮아. 버틸림이 있잖아. 예,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작품인가요? 자, 마지막 작품, 오늘의 마지막 작품, 형국님의 1일초입니다. 1일초. 자, 1일초. 1일초는 또 어떻게 생겼나요? 1일초. 1일초. 1일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일초. 1일초. 1일초 본 것도 같고. 아, 이거. 이거 봤어요. 이거 1일초, 이거 1일초죠. 이거 봤어요. 1일초 봤습니다. 네. 이거 1일초 맞죠? 이거 1일초. 이거 1일초 맞죠? 이거 1일초. 맞죠? 1일초 맞다. 맞을 거예요. 형국님. 맞죠? 예, 네, 맞답니다. 예. 네. 형국님이 이거 1일초 맞답니다. 자연님, 꽃참 예뻐요. 예. 네. 백합형님, 형국님, 감사합니다. 꽃 구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1일초. 1일초 사다가 키워야 될것 같아. 네. 형국님 때문에 꽃집 되겠어, 꽃집. 우리 집이 꽃집 되겠어. 형국님한테 배운 거 하나씩 샀더니 우리 집이 꽃집 돼요, 꽃집. 네, 어쩌면 꽃집으로 개원할지도 몰라. 형국님 때문에 하나씩 사다 보니까 우리 집이 꽃집 돼 가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산다고. 네. 1일초입니다. 1일초.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있고 흰무늬 있는 주맥 따라 흰무늬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타원형 이파리. 잎 가장자리,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이렇게 이렇게야 맞죠?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먼저 하고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이런 식으로 상록성 단원초로 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고 지는 매일 꽃 흰무늬꽃 주맥 따라 자 초록빛 타원형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꽃 그럴까? 주맥 따라 흰무늬 상록성 단연초로 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고 지는 매일 꽃 주황색, 분홍색, 하얀 꽃 색깔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다양한 꽃 이렇게 3-4일간 피는 꽃 3-4일간 꽃이 피기 시작해 3-4일간 꽃이 피기 시작해 지기 전에 새꽃 피어나 늘 꽃 달리니 일일 꽃 이렇게 원산지는 아프리카 다마가스카르 섬으로 페리윙클 꽃 다마가스카르 섬이 있으니까 그냥 페리윙클 꽃 바로 들어가죠 뭐 원산지가 아프리카 다마가스카르 섬인 페리윙클 꽃 이렇게 꽃잎은 하늘 페어리스타 닮았으니 엄마 꽃 그래 불어 그냥 예. 페어리스타 닮았으니 엄마 꽃 혈당 강하와 혈압작용 작용에 신속하고 오장육부암 효염 띄고 있어 있으니 장춘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즐거운 추억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즐거운 추억과 당신을 사랑하니 별명꽃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1일초 주맥 따라 흰무늬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 1일초 형국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상록성 단연초로 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고 지는 매일꽃 주황색 분홍색 하얀꽃 색깔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다양꽃 3-4일간 꽃이 피기 시작해 지기 전에 새꽃 피어나 늘 꽃 달리니 일일꽃 원산지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인 페리윙클꽃 꽃잎은 하늘 페어리스타 닮았으니 엄마꽃 혈당 강화와 혈압작용에 신속하고 오장육부암 효염이 있으니 장춘화 아름다운 모습은 즐거운 추억과 당신을 사랑하니 별명꽃 가능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낸 작품들은 다 했나요?
안 한부럽나요? 다 했어요. 백합향님, 멋져요 영국님, 군백님, 꽃은 주위에 많이 피었어요. 이름은 초문입니다. 예. 군백님, 뻥새님 와락. 네. 인화님, 세상에 예쁘지 않고 의미 없는 꽃은 없네요. 작은 불꽃까지도 일일초 시 멋져요 영국님, 영국 박사님. 네, 자야님, 사랑스러운 일일초 다양한 시심에 매료됩니다. 네, 백합형님, 일일초 정말 부담없이 키우기 좋은 꽃 같네요. 시 좋아요. 네, 영국님, 교수님 예쁜 교정 고맙습니다. 꿈백님, 영국님, 시심도 배우고 꽃 이름도 배우고 다양한 각색인 식물 박사님, 만세. 만세. 봉세님, 일일초 화려함이 멋져요. 네, 일일초. 자, 예, 일일초 모습. 예, 화려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 있네요. 다섯 꽃잎. 또 이거 내일 일일초 하나, 화분 하나 사겠습니다. 예. 저는 형국님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화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국님이 소개하면 하나씩 사요. 하나씩 사. 아, 여러분, 그 요즘에 디카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디카시 공모전이 많이 나오는데, 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디카시가 이렇게, 이게 고목 하나 찍어 놓고, 고목 찍었죠? 예, 고목 찍었죠? 백합형님, 교수님 댁이 꽃동산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겠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형국님 때문에 형국님이 소개하는 화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우리 집이 화원이 돼 꽃가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진 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되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지?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지? 이걸 어떻게 올려?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거 글씨가 안 보여. 어떻게 올려야지 이거? 이걸 어떻게 올려야 돼? 이걸 올려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안 올라가냐? 올라가 봐라. 어떻게 올라가 봐. 이거 안 올라가는데 글씨가 안 보여.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내릴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요걸 내려볼까? 이렇게. 자, 내려가죠? 글씨 보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디카시가 요즘 공모전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진 하나를 찍어요. 이렇게 사진 하나를 찍고 이제 봄이라고 붙여요. 이렇게 봄이라고 붙여. 예, 봄. 제목은 봄. 이렇게 붙여 놓고 뭐라 하냐면 자,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 봤죠? 그림 보이죠? 자, 이렇게
아니,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애들이 셋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 하나를 찍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 쉿, 쉿. 봐봐. 움직이잖아. 꿈틀꿈틀. 개똥쑥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렇게. 이래가지고 봄이야. 봄.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쉿. 자, 일단은 요 그림 하나 보여주고. 아니, 사진 하나 보여주고. 자, 사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목은 봄이요. 봄. 봄. 자, 쉿. 봐봐. 움직이잖아. 꿈틀꿈틀. 개똥쑥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렇게. 이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 예. 자, 돌멩이를 하나 해놔. 돌멩이를 이렇게 사진 하나를 해놓고, 보이죠? 자, 돌멩이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돌멩이의 기도예요. 돌멩이의 기도. 제목을 돌멩이의 기도. 그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까르르르르, 깔깔깔깔깔, 굴러요. 내 심장이 뛸 때까지, 내 슬개와 간이 웃을 때까지. 이래갖고 상을 받았어요. 예. 참고가 됩니까? 예, 참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자, 이렇게 그림,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주고. 자, 이번에는 하늘의 지문이요. 자, 유리창에 이렇게 빗방울이 얼룩얼룩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지문 그려 놨어. 하늘의 지문. 그래 놓고는 똑똑, 또르르, 똑똑똑, 또르르르. 한순간 얼어붙은 하늘 풀렸는지 꽁꽁 얼었던 땅의 몸 두드린다. 막대기만 꽂아도 잎 돋고 꽃피게 할 경칩에 내린 부드러운 하늘의 지문들. 이렇게 빗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의 지문으로 표현해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알았죠? 예, 참고가 됩니까? 참고가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행 이내로 쓰면 돼요. 오행 이내로. 오행 이내로. 알았죠? 한번 더 할까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 봐봐. 자,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차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어버렸어. 이렇게. 이게 그어버렸어. 그어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두 줄이 그어져 버렸단 말이야. 두 줄이 그어졌어. 보이죠? 두줄 이렇게 차에 그 손잡이 있는 데가 이렇게 누가 금을 그어버렸어. 못으로 긁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선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시적 용인이라 그래가지고 시적 용인이라고 제목을 쓴 다음에 내차 뒷문에 누가 시옷을 새겨 놓았다고. 이렇게 차 뒷문에 누가 시옷을 새겨 놓았다.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로 보인다. 사람부터 대라는 뜻인가? 씩씩거리다가, 씩씩거리다. 시옷 옆에 일자를 긋는다. 일자를 긋는다. 그리고 이제 시속에 앉아서, 이제 일자를 그어버리면 사람 인자에다 일자를 그으면 시가 됐죠, 시가. 자, 시 속에 앉아 시동을 건다. 비싼 시한대 생겼다. 비싼 시한대 생겼다. 기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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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봐봐. 이렇게 차에 이렇게 누가, 긁어버렸어. 긁어버렸는데, 마치 시옷처럼 돼 있단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오행으로 해야 돼, 오행. 오행 이내. 오행 이내로. 어떻게 했냐면, 일행. 차 뒷문에 누가 시옷을 새겨 놓았다. 사람 인자로도 보인다. 사람부터 대라는 뜻인가? 여기가 이행. 그 다음에 삼행. 씩씩거리다. 이제 차에다가 누가
내가 이렇게 낙서를 해버리니까 화가 나지, 그냥. 씩씩거리다가 그 시옷 옆에다가 그냥 일자를 더 그어버렸어. 일자를 그어. 그러니까 이제 시옷에다가 일자를 그으니까 시가 됐죠, 시. 그러니까 시 속에 앉아 시동을 건다. 비싼 시한 대가 생겼다. 그러고 제목을 갖다가 시적 용인 이렇게 해놨어. 이래고 상을 받았어. 멋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카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오행 이내로. 오행 이내로. 야, 하나만 더 해줄까요? 하나만 더 해줘. 이번에는 징이요, 징. 징 있죠, 징. 행의 글자 수 제한은 없어요. 예. 행의 글자 수 제한은 없는데 20자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자 이내로. 뭐 제한은 없지만 너무 길어도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자 이내로. 예, 20자 이내로 하고 5행까지 이렇게. 자, 징을 하나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징이요. 징이요. 어떻게 했냐면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얼마나 맞아야 다 개워 놓을까? 자진 몰이 한 마당에 지친 삭신 또 얼마나 맞아야 끝이 날까? 이래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멋있죠? 예, 징, 징, 주강홍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얼마나 맞아야 다 개워 놓을까? 자진 몰이 한 마당에 지친 삭신 또 얼마나 맞아야 끝이 날까?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하나만 더 해줄까? 하나만 더 해줘. 자, 하나만. 이번에는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보면 양판 철판대기에 이렇게 녹이 슬어 있잖아요. 녹이 슬어 있어. 근데 마침 이게 입주댕이가 있는 무슨 물고기 같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녹이 슬었는데. 입이 있잖아, 입이. 입이 여기 있고, 눈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생겼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녹슨 물고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빗방울, 이리저리 굴리며 놀다 잃어버린 눈망울,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구름을 찾아, 녹슨 물고기를 데리고 건너는 오후 이렇게 가지고 그 녹슨 물고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상을 받았어요. 이게 몇 자냐면 제일 긴게 하나 둘어셋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16자네. 16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길어. 그러니까 한 16자 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고 오행으로 쓰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하나만 더 해? 하나만? 하나만 더 할까? 자, 이번에는 여인숙 그 간판 안을 그려놓고 여인숙 간판, 여인숙 있잖아요. 여인숙 그 입구, 그걸 사진 찍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몸속이 온통 허공이다. 견디는 것들은 치시때때로 흔적을 남긴다. 아직은 간신히 목숨인 비명도 내지 못하는 네가 없는 나날들 이렇게 그래갖고 노산 연숙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알았죠? 자, 여인숙의 입구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온몸이 온통 허공이다. 이걸 일행으로 처리하고 견디는 것들은 시시때때 흔적을 남긴다. 아직은 간신히 목숨인 비명도 내지 못하는 네가 없는 나날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요거 재밌더라고. 요거 봐봐. 여러분 길이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뱀처럼 꼬불꼬불꼬불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찍어놓고는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했어. 요거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제 애순한살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애돌아 가라 한다. 애돌아 가라 한다. 예, 느리게 가라 한다. 느리게 가라 한다. 동면 길 늙어가는 뱀한 마리 이렇게 아주 상을 받았어요. 봐봐. 아셨죠?
손연식 시인의 애순한 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길하나를 꼬불꼬불한 길하나를 보여주고 애돌아 가라 한다, 느리게 가라 한다, 동면 길 늙어가는 뱀한 마리 이렇게 삼행으로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이왕에 한 김에 하나 더 할까? 자,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꽃장귀 있잖아요. 꽃장귀비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놨어. 꽃장귀비 사진 하나 찍어놓고는 뭐라 했냐면 제목을 꽃양귀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가시네부터 왔어. 손마다 절여서 안 뽑았더니 손마디 절여서 안 뽑았더니 해마다 똑같은 얼굴로 와.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봐봐. 자, 이렇게 꼬당집이 하나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가시네부터 왔어. 손마디 절여서 안 뽑았더니 해마다 똑같은 얼굴로 와.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네? 감 잡았나요? 자, 백합향님, 와. 네, 꿈뱅님, 멋져요. 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디카시를 쓰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백합학님, 정말 멋지네요.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하셨어요. 네, 꿈뱅님, 감 잡았어요. 네, 감 잡았다고. 자, 상록수 백일장 장원 수상작 의자를 읽어드리고,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시가 돼서 업할 사람은 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상록수 백일장 장원 수상작 의자 박덕은. 의자 박덕은 재개발을 앞둔 밤권을 말 억척스러움 뒤로하고 이제는 서두를 것 없는 한 생이 골목에 나앉아 있다. 철거될 집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오후가 과묵하다. 모든 걸다 불태운 후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듯 주저없이 길에 오른 마음. 앙상한 네 개의 다리를 기웃거리는 바람은 사연 많은 자국들의 귀 기울이느라 고요하다. 분주하게 끌려다니느라 휘청거리는 일상도 시들어 더 이상 없다. 늦은 귀가로 허기진 하루를 품어주느라 해진 무릎, 이제는 마음이 외져 아슬아슬한 길고양이 같은 영혼들을 다독인다. 한평생 저릿저릿한 아픔 감싸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니처럼 부러진 나뭇가지 같이 금이 간 등받이에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스며 있어 배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춘다. 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따뜻하다. 남겨진 유물은 경건하다. 긴 시간 탐금질하며 온몸으로 써내려간 자문서 같은 것. 저녁은 헐거워지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환한 문장들, 그 낭낭한 울림으로 담장 밖으로 뻗어간 휴식은 저리 소담하게 꽃망울을 엮고 있다. 골막골막, 골막이 골막해 보이다, 골막하다, 골머리 썩이다, 골치 썩이다, 골머리 앓다, 골목골목, 골목골목마다 골목골목이. 여행, 첫사랑, 설레임 가슴 가득 다 모아 두근두근. 눈빛도 낯선 길도 추억으로 만들어가. 혼자가 바람이라면, 함께하면 신바람. 향수, 꿈 고박이백. 긴 여름은 스스로 그림자를 앞세우고 기웃거리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개구쟁이들 몇 갚는다. 벌거숭이 등짝에 소금쟁이도 덩달아 헤엄치며 수영강사가 된다.
인물에 하나 달랑 던져놓고 아랫물에서 기다리다 떠내려온 노란 동심, 쪼개먹던 손급 친구들, 아삭한 그 맛에 배고픔 달래고 부러터진 손과 발바닥 뿌옇게 번데기 주름 키운다. 내일 또 만나자는 그 소리가 무더기 추억되어 웅큼웅큼 가슴 적시고 물방개 조잘되던 그 모습이 여전히 물컹거린다. 목포 뻥새 바다에서 우뚝 솟은 유달산 고운 사랑으로 서 있다. 하기 날아드는 사막도에 춤추듯 목포의 눈물 흐르고 있다. 백호동 소리에 한 많은 사인들도 실어 나른다. 가빠이 너른 가슴에 향나는 그리움이 안긴다. 음나무 형국 너른 초록빛 이파리 사이사이 꽃대 올려 공작긴 마냥 꽃 피우는 엄나무, 느릅나무가에 속하는 낙엽 활엽성 큰 키나무로 줄기에 가심 하나 자추목 팔손이처럼 여덟 개로 갈라진 이파리 위에 우산같이 하얀 꽃 피는 우산나무, 참두릅보다 진한 향과 쌉싸름한 청량감이 돌고 과식하면 설사하는 개드름나무, 가시 달린 가지로 귀신 쫓으려고 대문이나 외양간에 꽂아두니 신앙나무, 껍질은 관절염이나 습진 가려움에 쓰이고 새수는 입맛 돋궈주니 귀족나무, 강장작용과 신장작용, 진통작용과 만성간염, 암피부병의 효과가 좋으니 치료나무, 복숭아, 물망초, 장원 쌀맛 품고 예술원 빚은 고향, 햇살의 황도여정 달콤한 그 길 따라 결의꽃 피는 곳마다 미소향기 날린다. 산과들 넘나들며 흩날려 새긴 황금, 노년의 시린 가슴 푸르른 볼 우물도 사르르 스민이 맞춤 숨결 녹인 그 환희, 수줍어 보기 힘든 너을 따란 재배농은 수줍어 살짝 숨은 내면의 고운 빛깔, 곶갈 쓴 여왕의 자태 설렘처럼 해맑다. 그 색깔 향그러움 자판대 과일가게 정겨이 눈길 맞춰 보고픈 불러 모아 브랜드 발자국 소리 9월 하늘 걷는다. 백합향 부산문화글판 담금질한 초록금 오롯이 익어 달콤 새콤, 더디 붉어도 괜찮아 버틸림이 있잖아. 등대 뻥새 둥근 달 살며시 두 손에 받쳐들고 어둠에 쫓기는 백고동 소리 찾아 나선다. 밀려드는 파도 그 간지러움이 눈가에 잔주름 그린다. 밤 깊어 가는 바다 향기 노곤함 없고서 사뿐히 날아간다. 스치는 여운에 천년 기약하며 여인들의 가슴에 사랑 가득 실어 나른다. 일일초 형국 초록빛 타원형 이파리 잎 가장자리 밋밋하여 주맥 따라 흰무늬, 상록성 탄연초로 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고 지는 매일꽃, 주황색 분홍색 하얀꽃 색깔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다양꽃, 3-4일간 꽃이 피기 시작해 지기 전에 새꽃 피어나 늘 꽃 달리니 일일꽃, 원산지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인 페리윙클꽃, 꽃잎은 하늘하늘 페어리 스타 닮았으니 엄마꽃, 혈당 강화와 혈압작용에 신속하고 오장육부암 효염이 있으니 장춘화, 아름다운 모습은 즐거운 추억과 당신을 사랑하니 별명꽃. 네, 여기까지인가요? 다 했나요? 자, 안 한 분 없죠? 뭐요? 어? 뭐야?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러지? 어떻게 된 거야? 어? 사라졌어. 어, 사라졌는데? 사라졌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사라졌어,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 사라졌어요. 네. 아, 오늘은 그만하라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아프리카? 아? 아,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사라졌어요.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이 도망갔어요. 자, 화면이 도망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풍선 쏘아주신 인화님, 그리고 김포배님, 그리고 봉쇠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짠짠짠, 짠짠짠, 짠짠.